안녕하세요. 파파 레오입니다. 우선 100분의 구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윈도우즈 10 디지털 라이센스 정품 인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윈도우즈 7이나 윈도우즈 8 인증키를 가지고 계실 경우 해당 인증키를 사용을 해서 윈도우 10으로 디지털 라이센스 정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10이 개발되고 서비스 되던 초기에는 윈도우 7이나 8에서 업그레이드를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더 이상 업그레이드 지원은 되지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정품 인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번 사용된 인증키는 다른 컴퓨터 본체나 노트북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되겠죠. 먼저 윈도우즈 10 라이센스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즈 10 구매 검색어를 입력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com에서 제공해주는 연결 URL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10홈 버전의 경우에는 20만 8천원, 그리고 윈도우즈 10 프로의 경우에는 32만 4,600원이라고 가격이 나와 있고요. 해당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더라도 PC 한 대에 라이센스가 제공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픈마켓 같은 곳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제 구매를 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 인증키를 가지고 윈도우 10 정품 인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본체 옆면을 잘 봐주세요. 본체 옆면을 잘 보시게 되면 윈도우즈 7이나 윈도우즈 8 인증키가 부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립 PC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증키가 없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트북의 경우에는 후면에 바로 부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배터리를 이제 분리를 해야 인증키를 확인할 수 있는 노트북들도 더러 있습니다. 만약에 노트북 후면에 인증키가 없을 경우에 배터리를 한번 분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인증키를 잘 보시면요. 인증키 상단에 윈도우즈 7홈 프리미엄 K로 표시가 된 경우가 있고요. 또는 윈도우즈 7 프로 K로 표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7이나 8홈 프리미엄 K로 표시가 된 경우에는 윈도우즈 10 홈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7, 그리고 윈도우즈 8 프로 K로 표시가 된 경우에는 윈도우즈 10 프로로 설치를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윈도우즈 10이 자신의 컴퓨터 본체나 노트북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인증에 대한 부분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제 채널에 올라가 있는 영상, 윈도우즈 10 설치 USB 만들기, 그리고 윈도우즈 10 설치하기 영상들을 참조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10 ISO 파일을 다운을 받고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는 USB를 만들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 시작 부분에 인증키를 묻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해당 창은 아래에 인증키 없음이나 제품키 없음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우선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버전으로 설치를 할지 이제 묻게 됩니다. 그 화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증키와 동일한 버전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윈도우즈 7 그리고 윈도우즈 8 홈의 경우에는 윈도우즈 10 홈으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윈도우즈 7, 윈도우즈 8 프로의 경우에는 윈도우즈 10 프로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10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보시는 화면처럼 윈도우즈 10 바탕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증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커맨드 CMD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화면 아래에 있는 이 시작 윈도우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윈도우즈 시스템이라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폴더를 눌러주시면 명령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럼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자세히 그리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명령 프롬프트가 관리자 모드로 이제 실행이 된 거고요. SLMGR이라고 먼저 입력을 하신 뒤에 한 칸 띄우고 슬러시 IPK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증키, 그 인증키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인증이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인증키가 한 번 이상 사용이 되었다면 인증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창을 다 닫아주시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키보드 좌측 하단의 컨트롤 Alt키 사이에 윈도우 로고 모양을 다시 눌러주시고 영문 E키를 익스플로러의 약자죠. E키를 눌러서 파일 탐색기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속성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단에 제품키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품키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고요. 해당 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의 인증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증키를 넣어주시고 다음을 클릭을 해주시면 그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증 서버로 접근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겠죠. 한 번이라도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인증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창을 이제 닫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정품 인증 바로 아래에 활성화라는 부분에 윈도우즈가 디지털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정품 인증이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정품으로 인증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접근 방법은 화면 아래에 윈도우 창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톱니바퀴 같은 설정 메뉴죠. 설정 메뉴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및 보안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품 인증이라고 좌측에 있죠.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제품키 변경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그 제품키 입력 창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품키를 이제 입력을 해서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인증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증을 받을 때 인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 인증키는 이미 사용이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인증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 본체나 노트북의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제품 키들은 분명히 인증이 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증 서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정품 인증이 되었다면 정품 인증 활성화 부분에 윈도우즈가 디지털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정품 인증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증을 받으셨다면 정품 라이센스 구매한 것과 동일하게 PC나 노트북이 고장나기 전까지 반영구적으로 윈도우즈 10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PC나 노트북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바이러스나 어떤 시스템 충돌 그리고 소프트웨어 충돌 등에 의해서 OS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는 OS가 무한 부팅이 된다거나 OS 부트 테이블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땐 당황할 필요 없이 윈도우 10을 동일한 버전으로 제품키나 인증키 없음을 선택을 해서 재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설치를 하게 되면 다시 인증키를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정품 인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윈도우즈 10은 PC나 노트북의 메인보드, 맥 어드레스와 같은 메인보드의 유일한 정보를 통해서 인증이 되기 때문에 HDD나 SSD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고 OS를 재설치를 하게 될 경우 인증키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정품 인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PC나 노트북의 메인보드가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인증키를 이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 본체나 노트북이 고장났다고 막 버리지 마시고요.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 인증키가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 보신 후에 만약 있다면 해당 인증키를 떼어내고 이제 폐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윈도우즈 10을 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오늘 윈도우즈 10 디지털 라이센스 정품 인증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